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오늘. 뭐냐면, 저희 학교 유튜브를 통해서 세미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지난번 강의는 2시간 30분짜리였는데, 한 300명 넘게 보았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고무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내용이 모든 학교에도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저희 학교 세미나 많이 보는 것 같은데, 함께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잘그 학교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됐으면 바라고 또 경쟁보다는 그러니까 학생을 위한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세미나 내용이 2022년 Spring Semester Parents College 세미나면서 부모가 꼭 알아야 하는 해외 대학 입시 성공 비결 2022년 해외 대학 입시 결과 분석입니다. 좀 타이틀이 길죠? 어느덧 이번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대학 결과들이 정확한 말씀은 3월 30일 날다 발표가 이제 나고요. 한 제가 볼때 90%는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몇 군데 이제 아이비리그나 이런 학교들 저희가 신청 지원했던 학교들이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이제 Q&A로 시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받았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신청하시기 전에 내가 질문이 뭐다라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셔서 세 질문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9년부터 코로나가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텀을 세 텀으로 나눠가고 3년 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들이나 또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조금씩 변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3, 4년도 변할 거라고 이제 대학도 발표를 했고, 또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했고,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 제가 레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6개 정도가 아마 레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한번 결론을 도달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로 이제 사례죠. 이제 저희 학교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 뭐 요즘 이제 대학교 관련된 결과들 또 장학금들, 또 지역들, 뭐 어느 대학들, 뭐 이렇게 사례들을 좀 많이 질문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학교 졸업생, 그 다음에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 쭉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라는, 항상 저는 제가 배웠던 어떻게 보면 이제 아카데믹 부분에서는 맨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논문이나 또한 연구 보고서는 어떤 사례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방법론이 뭐냐, 해결 방법이 뭐냐, 제안이 뭐냐, 더 나아가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다음 또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주제와 질문들은 뭐냐라는 그러한 컨티뉴잉 하는 그런, 토픽으로 또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할 그런 귀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에서 결과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질문에 제가 한번 10가지 질문들을 이거 그대로 제가 카피 앤 페이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10개로 나눠봤습니다. 어떤 준비 과정을 해야 대학을 가는지 이렇게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대학교에선 이수제라, 선이수제라는 AP 시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P, 결국 AP 시험이라는 거죠. 세 번째, 홍콩 대학이나 싱가포르 대학교의 경영학과와 입학 조건과 고등학교 성적 수준을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졸업할 확률, 졸업 후 진로 선배들. 이거는 저희 학교에 관련된 내용 같아요. 졸업을 이제 얼마큼 이제 했을 때 대학을 몇 퍼센트 정도 합격을 하는지, 그리고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이제 진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는 선배들의 그 케이스를 이제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도 비슷하죠? 우리 졸업생들의 현황, 어느 학교를 갔는지 잘 적응하고 잘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일곱 번째, 선배들 진학 성공률 비슷하죠? 여덟 번째, SAT 비중이 더 낮아지면 JCS 학생들에게는 어떤가요? 요즘 이제 SAT 조건 또는 옵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써갖고 가겠죠? 옵션 선택 제도죠? 9번은 이제 유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와 규모가 궁금합니다. 장학금 관련된 내용. 10번째, 선배들의 사례도 알려주세요. 되게 이제 우리 학교 출신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3박 4일 동안 워크샵을 했으면 좋겠어, 한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요. 데이터도 너무 많고. 지난 8년 동안 계속 매년 두 번 정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료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쌓여있고, 더 나아가서는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저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은 리서치를 꼭 해요. 대학교들, 어제는 하버드 대학,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들 발표한 걸 쭉 봤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내용도.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난해와 올해하고 큰 차이도 없었고,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워크샵을 통해서 한번 기초부터 아마 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틈틈이 한번, 그렇다고 그걸 유튜브로 다 올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틈틈이 한번 저희들이 짧게 한번 시간을 자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노트를 한번 쭉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건 제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2019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일반 해외 대학, 특히 미국 대학교 또는 다른 그 해외 대학들은 어느 쪽에다가 많이 중심을 뒀냐면, 특히 북미 지역 또는 유럽 지역 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홀리스틱 리뷰는 계속 갔었어요. 이게 뭐냐면 전인격, 항상 말씀드렸죠. 전인격 교육의 관점에서 학원만 보지 않는다. 굳이 이 퍼센타일이 한 몇 퍼 정도 되냐. 예를 들어서 SAT나 이런 흔히 말하는 시험 중심의 그 점수들이 전체 입학의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라는 질문을 간혹 하세요. 그럼 굳이 말씀드린다면 대략 전문가들은 30% 또는 35%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서 되냐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활동, 좀 이따 이제 디테일 말씀드리겠지만 뭐 리더십 활동, 봉사 활동, 또 에세이 내용, 또 추천서. 추천서도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 주요 과목 선생님들,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이게 가장 필수로 항상 꼭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멘토들, 만약에 아트나 또 뮤직이나 또 체육이나 또는 종교활동이나 이런 그런 여러 엑스트라 커리큘럼에서 했을 때는 그분들의 또 추천서를 또 제출을 하라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칼리지 카운슬러들의 추천서입니다. 이 세 개 중에 가장 필요 중요한 게 포션이 높은 게 바로 칼리지 카운슬러의 레커멘데이션과 그 평가서가 가장 높습니다. 이유는 그 학생의 그 전체적인 아카데믹 부분과 또 영적인 부분, 그 영적이라는 건 신앙보다는 활동 내용, 그 다음에 사회성 부분, 또 심리적인 리더십 부분, 이런 것들을 영적인 부분, 스피리추얼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퍼센타일로 얘기를 해줘요. 이 친구가 10% 안에 들어가냐, 상위 10이냐, 20이냐, 30이냐, 또는 above 뭐 5%냐, 이렇게 아예 대놓고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학생은 전체 랭킹에서 어느 정도 되냐. 학교마다 랭킹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몇 등급 또는 몇 위, 반에서 석차, 이런 것들을 말하는 학교가 있죠. 근데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이제 칼리지 카운슬러가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 친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어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학생의 전체적인 활동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강조를 줘서 이 학생의 어드미션에 가장 그 합격 여부를 자주 할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또는 그 친구의 활동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내라. 되게 중요한, 저는 지난 거의 한 8년 이상을 이 학교 와서 쓰고 있는데 학생마다 활동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죠. 근데 그걸 거짓말 할 수는 없고 활동 내용들을 정확하게 쓰는데, 2019년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이 아카데믹,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 테스트 자체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GPA도 항상 비중 있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루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전인격 그런 활동 부분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학교 랭킹인데, 랭킹도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전 미주 쪽 또는 전 세계 쪽. 또 하나는 지역. 이 지역이라는 것은 뭐 서부, 중부, 뭐 캘리포니아냐, 뭐 어떤 뭐 중서부 쪽이냐, 동부냐. 세 번째는 전공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의 랭킹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종합대일수록 학생이 더 많은 그런 학교일수록 랭킹은 높게 돼 있어요. 왜냐? 우선 연구 실적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교수 진도 많고요.
규모 자체가 많다 보니까 학생을 뽑을 때 그 SAT 또는 그 일반 뭐 수능이나 이런 점수들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지역이 만약에 뭐 서울이든 또 뉴욕이든 어떤 메가시리에 있다라는 그런 자체가 큰 어드밴티지가 주기 때문에 직업이나 또한 여러 가지 그 교환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큰 어드밴티지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 랭킹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 대학이 있어요. 서울대학만 지리산을 갔어. 그러면 그 위치에서 교환 프로그램이나 또는 어떠한 그 활동을 하는 거는 되게 좀 그만의 독특한 프로그램만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랭킹이라는 단어는 이 학교가 순위가 높다라는 이유는 꼭 하나만 본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능이 높다든가 SAT가 높다서 꼭 랭킹이 높다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구체적으로 보면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랭킹의 가장 큰 그 여러 가지 여파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로 논문을 얼만큼 발표하고 또 해외에서 또는 국제 프로그램들이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랭킹이 많이 그 좌지우지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이렇게 우리나라 대학들이 여러 가지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교환 프로그램이나 또 해외 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냐면 대학마다 전공을 강조하는 대학 그 과가 다 달라요. 뭐 특성화된 학교들이 있죠. 물론 뭐 다 좋은 학교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의예과가 강한 학교들이 있고요. 법대가 강한 학교가 있고 또는 엔지니어링이 강한 학교가 있고 공대 쪽도 특히 그렇고 이런 식으로 그런 그 메이저에 따라 전공에 따라 특성화된 학교가 있는데 그 케이스에서는 전체적인 내셔널 그 랭킹은 떨어져도 전공 분야에서는 상당히 높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되냐라는 만약에 간다면 2019년 코로나 전에는 학생들이 보통 내셔널 랭킹을 많이 봤어요. 전체에서 메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공대나 또는 의대나 또는 뭐 인문계 쪽이나 또는 미술이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메이저 쪽으로 많이 봤어요. 지역으로 갔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작은 대학교들이 그 뭐 7개, 8개 되는 그 지역 안에서 자기네들이 메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큰 이거는 좀 여파는 없었지만 전체 그 다음에 전공 분야로 해갖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고로 해갖고 코로나 전에는 요 세 범주로 해갖고 대학교를 지원했다라는 것이 보통 이게 데이터의 사례입니다. 근데 2020년부터 코로나가 이제 초에 발생이 됐습니다.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제가 요거를 정의화 시켰어요. 2020년도를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period of disconnection. 이전과 모든 그 노멀한 라이프에서 다 어떻게 단절된 거예요. 디스컨택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집에밖에 못 있었고 방에밖에 못 있었고 온라인밖에 못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됐냐면 그 첫 해는 SAT, ACT, TOEFL이라는 스탠다드 테스트를 optional 또는 requirement 이 두 가지 단어로 가게 됐습니다. 아, 시험을 못 봤어? 아,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를 해줄게. 아, 그래도 봤어? 그럼 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는 그래도 내야 돼. 이렇게 하는 데가 이게 이제 더 강조되게 됐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세미나 했지만 SAT option이라는 단어는 이전에도 시행이 됐던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총 SAT나 SAT의 그 제도를 blind, 그건 결국은 우리 안 받겠다라는 학교가 있고요. option이라는 거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돼. 그러니까 내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돼. 그 다음에 requirement는 뭐예요? 반드시 내야 되라는 세 가지 정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교육을 좀 조장할 수 있는 또는 그 경제적인 그 격차로 인해서 또 부유한 아이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좀 벗어나고 평준 또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민 단체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이런 시험 제도는 없애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심지어 고소까지 대학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많이 이슈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다문화가 뭐 그러니까 다민족이 몰려 있는 학교들 특히 UC 계열 쪽, 캘리포니아 쪽 또는 뉴욕에 있는 쪽 이런 인종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교일수록 이런
옵션 제도를 더 많이 그런 소수민족들에서 많이 고소를 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심각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30년 벌써 전인데 그때도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 전에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유시 계열 쪽이 계속 고소를 당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발표를 했던 것이 아 그러면 우리 에세트 옵션으로 가겠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우리 에세트 안 받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정책을 이제 바꾸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또 내부 스토리가 또 있어요. 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홀리스틱 리뷰는 계속 꾸준하게 더 많이 강조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본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 에세트 못 봤어? 그럼 뭐 했어? 뭐 근데 나중에는 버추얼리 뭐 했어? 라고 하면서 단절된 세계 안에서 그래서 이쪽 대학교들이 이제 추구했던 게 뭐냐면 그레이스 피리드라는 게 뭐냐면 아 많이 못했어? 그럼 우리가 조금 이해해 줄게. 좀 봐줄게. 아 그래 한번 좀 어떤 걸 했는지 한번 우리가 좀 더 볼게 라는 뭐라고 하냐면 gap year 또는 deferral라는 단어가 있어요. gap year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을 가서 휴학을 하는 거예요. 네, 휴학을 또 1년 보류를 하겠다. 근데 이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유학생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면 유학생은 비자가 있기 때문에 9.11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세비스라는 그 폼이 있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바코드예요. 바코드를 I-20이라는 합격을 하면 그 서류를 받고 I-20을 갖고 그 안에 이 학생이 어느 학교를 합격했고 등록금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 서류를 한 장 받습니다. 그거를 가지면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나머지 서류들과 함께 인터뷰를 해서 합격이 되면 여권에 흔히 말하는 비자를 정확하게 이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작이 구체적으로 이제 9.11이 터지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바코드를 집어넣어갖고 이 친구가 어디 갈 때까지 그 추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나면 미국을 갈 때 비자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받고 미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있다가 갑자기 무슨 군대나 또 어떤 해외로 무슨 일에서 나갔는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면 그 합격 또는 재학이 그게 자동적으로 그게 취소가 됩니다. 또는 유효 기간이 이제 말소가 돼. 왜? 미국 대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판단을 하냐면 언어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봐요. 6개월의 기간에 언어의 능력이 떨어졌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특히 군대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상을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20년 벌써 전인데 대학마다 왜냐면 군대를 가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만, 이스라엘, 우리나라 그 세 개가 가장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우리 그때 근데다가 우리나라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장학금의 이슈도 있었고요. 왜냐면 받았던 애들이 3년 동안 나갔다 오면은 그거를 중간에 못 받는 케이스도 많이 나오고 언어가 안 된다고 해서 또 다시 토플, SAT를 요구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한동안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대학들이 한국의 이제 군대 문화를 알기 때문에 그런 그 조건들을 요구하지는 않고 이런 1년 또는 2년의 그 휴학 기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런 사례들을 특별한 거 아니면은 잘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으면 그럼 이제 너희가 막 요청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번에 합격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못한다 라고 요청을 하면 해줬어요. 그게 참 특별한 사례였어요. 그걸 gap year 또는 deferral라는 단어로 1학년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또는 해외 학생들한테도 다 적용을 해줬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요 해만 특별하게 grace period로 한정됐다라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아주 매우 특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들이 힘들어진 거예요. 왜? 분명히 등록을 해놓고 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자퇴생들이 막 나오니까 운영 자체가 확 다운된 거예요. 이걸 더 이상은 유지가 두 번째는 이민국에서 또 난리친 거죠. 이렇게 추적이 안 되고 막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High volume of applications. 이게 뭐냐면 SAT가 옵션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기대를 한 거. 아, 나 이제 좋은 대학 지원할 수 있다. 나도 합격할 수 있다. 나도 GPA가 높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꿈에 부풀어서 상향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결과 흔히 말하는 명문대 상향 학교들의 원서 숫자는 급기야로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증가를 두세 배로 막 늘으면서 합격 비율이 확 떨어졌어요.
기록을 아예 갱신을 했다라고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상위 20위권 대학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미국 대학이 대략 한 3,500개라고 얘기를 해요. 뭐 물론 4년제도 있고 2년제도 있고 뭐 다 합쳐서. 그 다음에 홍콩에도 대학이 있죠. 한 보통 10개 정도를 얘기를 하고 싱가포르는 2개,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부 합치면 우리나라도 합치면 대략 유럽까지 합치면 한 5,000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미국의 3,500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대학은 보통 한 40위권 대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육가들은 한 200위 또는 250위권 정도를 대학을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나쁜데 왜 3,500에서 250이면 거의 한 5%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들이에요. 근데 워낙 우리는 랭킹 중심 또 아이비리그 중심 아이비리그도 8개밖에 없는데도 그러고 막 선호하시는데 뭐 들어가면 좋죠. 근데 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마인드로 한 20위권 대학들을 선호한다는 이게 되게 특징적인 Peer of the Disconnection 바로 단절의 기간 동안 2020년도에 많이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20,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전체 데이터의 의견입니다. 2021년 Period of Bridge라는 단서인데 이게 뭐냐면 2020년에 그런 좌충우돌을 겪고 난 다음에 대학들이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아, 이제는 코로나가 장기화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뭘 요구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그 방구석에 있었을 때와 온라인과 온라인 바깥, 오프라인의 두 가지의 교량 역할을 했던 활동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핑계는 1년 이상 지났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접어들어서 2021년 입시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SAT option, blind requirement 이 제도는 꾸준히 갔고 holistic review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가면서 그때부터는 뭘 보냐면 Virtual Extracurricular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너희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꾸준하게 해왔었냐라고 지난 1년 동안을 봤다라는 거예요. 핑계를 많이 뒀지만 그래 이해했어 근데 다음에 되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속성 이건 제가 계속 강조했었죠.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부터 지속성이 계속 뭐였냐 오늘의 세미나는 되게 팩트 중심으로 갈 겁니다. 제가 이전에는 개념 중심, 이론 중심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실질적인 내용들을 정말 많이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컨티뉴티.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도 심지어 제 딸한테 얘기해도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애들이 뭐 이제는 말 잘 안 듣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뭐 알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부모님도 마찬가지, 옛날에도 그랬었고 심지어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작심을 하지만 3일 후에 새벽기도 매일매일 나간다고 했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헌신 또는 어떠한 내가 특별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는 이상 갈급함이 없으면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티뉴티는 아이들을 봤을 때 과연 그런 온라인 상에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누구를 가르쳤다든가, 무슨 뭐 어디를 뭐 유튜브에 뭘 올렸다든가, 캠페인을 했다든가, 심지어는 어떤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든가, 이런 꾸준함이, 발전함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이제 봤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계속 연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들을 옵션, SAT 없이 지원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1년에 교량의 시대로 이제 흔히는 그 해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2022년입니다. 자, 올해예요. 올해. 이 해를 저는 period of connec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이제는 disconnection에서 교량에서 이제 connection으로 넘어갔어요. 이제는 단절에서 이제는 흔히 말하는 이제는 같이 커넥트되는 그런 이어지는 그런 시기로 갈 텐데 이때 학생들을 이제 대학들이 이제 본 거예요. 이번 사례를 어떻게 봤냐? 이건 다 비슷해요. 근데 뭘 보냐면 마찬가지로 컨티뉴티를 더 봤지만 여기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또 상위권 대학들을 지원했지만 이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났냐면 많은 30위권, 40위권 애들이 흔히 말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중앙대, 경희대, 성균관대를 지원할 때 애들이 서울대, 연고대를 지원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 성균관대 이런 학교들의 입학 비율이 좀 떨어진 거예요. 흔히 말하는 거기가 약간 갭이 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상위권 대학들, 탑 1에서 20위권 대학들이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오히려 30에서 40위권 대학들의 조금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좀 더 두각된 해였다. 왜? 많은 학생들이 지난 2년 동안 모두 다 드림스쿨을 지원했던 그 결과가 이제 올해는 30위, 40위권, 50위권 대학들에서 오히려 그렇게 상위권 대학들만큼 경쟁률은 오히려 올라가진 않고 그렇다고 막 떨어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경쟁이 좀 완화됐다. 이로 인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뭔지 아세요? Deferred, wait list. 이게 뭐냐면 Deferred라는 것은 대학을 지원하면 뭘 보냐면 합격 또는 불합격을 얘기를 해줘요. 또는 이것까지도 아실 거예요. 아, 너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게. 그러면 언제 정도 발표를 하냐면 대부분 5월 1일 날 전에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 합격의 여부를 defer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원을 할 때 흔히 말하는 일반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기 전형이 있고요. 흔히 말하는 또 후기 전형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전형을 이제 쓰는데 조기 전형의 케이스는 보통 11월, 12월에 많이 집어넣고 일반 전형은 12월에서 1월 달에 집어넣어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조기 전형이 더 빨리 발표가 나요. 언제 발표가 나냐면 보통 11월 달에 넣으면 12월 달에 발표 나고 12월 달에 발표 넣으면 1월 달에 발표를 해서 대부분의 일반 전형을 넣을 수 있게끔 이제 해놓죠. 그런데 많은 상위권 대학들이 집어넣었더니만 그러면은 우리가 너는 좀 더 한 학기 우리가 더 보겠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왜? 이런 그 쏠림 현상도 나오고 코로나 사건도 터지면서 많은 활동이 못하니까 대학들은 애플리케이션 너무 많이 와도 보니까 웨이팅 리스트에 올리면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 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 단어로 언제까지? 12학년 1학기까지 끝날 그 순간까지 활동했던 성적, 활동했던 내용들을 에세이를 적어서 발표해서 계속 보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컨티뉴티를 더 보겠다는 거고 학생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해 아주 특성화된 독특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많은 리서치를 해서 이제 발견한 건데 대학마다 특히 이번에 결과가 저희도 나왔지만 wait list, defer 이거 정말 많이 받았어요.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할 건지 계속 물어보길래 무슨 초이스가 어딨냐고 계속 연락하라고. 뭐 어떻게 앞으로 4, 5개월 기간 동안 해당 카운슬러 또는 그 어드미션 오피서한테 내가 했던 활동들을 이력서를 업데이트를 하고 내가 썼던 에세이를 계속하고 내가 성취했던 성적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과목들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내용들에 그 내용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최종으로 내가 대학을 이제 만약에 합격을 하는 그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대학을 결정을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은 디스커넥션, 그러니까는 단절의 기간이었는데 작년은 어떻게 해요? 교량 역할을 했던 학생들을 원했고 이번에는 이제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가는 모습으로 가면서 이게 포인트예요. 2023년도는 제 관점에서는 peer the new normal.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새로운 활동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로 이제 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코로나지만 이거는 옵션 제도나 블라인 제도는 아마 계속 당분간 갈 거다 예상을 하는 하버드가 발표했어요. 앞으로 4년, 3년에서 4년 동안 가겠다.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버드 홈페이지 가보시면 거의 90%가 다 SAT를 냈어요. 냈고 평균 점수가 1510점이에요. 1600 만점에. SAT는 GPA는 4.0 만점에 그것도 이제 AP 빼고 3.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상 가보면 다 냈는데 이렇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홀리스틱 리뷰를 계속 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아요. 2023년, 2024년도에 코로나가 아마 제 생각에는 후진국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는 2년은 이게 분명히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High Volume of Application 분명히 또 상위권 지망을 하는 그런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40위권 특히 40, 50위권 학교들의 그 경쟁률은 분명히 저조 또는 비슷할 거다라는 예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러면서 이 대학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Beyond Contribution 이게 뭐냐면 좀 이따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활동면에 어떠한 것을 기대 이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라는 분명히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이따 가서 사례를 드릴 텐데 비하인드 그 컨트리뷰션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수영을 했어요. 수영을 했는데 취미로 했어. 근데 이 친구가 수영을 하면서 운동 대회를 나가게 됐어. 대회를 나가면서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역 또 자기 동네에서 또 지역에서 전국에서 이런 활동에 범주가 확산이 되고 성취가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업적을 이루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소셜 베네핏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는 모든 사람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도네이션을 열심히 기금을 모았어요. 모아갖고 어떤 것을 이제 하는데 그걸 나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했던 공동체 또는 그 사회 거기에도 학생으로서 얼만큼 기여했다라는 그 내용의 그 결과 과정과 사례들을 보겠다는 그것이 Beyond Contribution이라는 것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이상의 모습의 결과가 그 학년 그 나이 수준에 과연 무엇인지를 Actual Curricular, Extracurricular 결국은 뭐죠? Virtual이 아니에요. 이제 직접 활동해서 어떻게 나오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앞으로 2년 동안 뉴 노멀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지금 대학들이 계속 봤던 지난 3년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제는 계속 excuse라는 단어를 이제 더 이상 안 보겠다고 이제 계속 나오고 이제 곧 조만간은 이 option이라는 단어도 조만간 특히 좋은 대학일수록 더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9학년 학생들이 10학년 되지 않습니까? 가을학기에? 내년까지는 요게 해당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10학년까지는. 근데 지금 8학년 미만 학생들은 분명히 요게 분명히 사라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특히, 옵션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이전 지금 3년처럼 그렇게 많이 강조는 안 되지 않을까. 왜? 학생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테스트거든요. 테스트 결과 없이 활동만 보겠다. 그거는 상당히 약한 데이터예요. 그리고 어떠한 그 규정을 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는 풀을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한 대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번에도 35개를 지원했어요. 한 명이 35개를 지원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바쁘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활동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10개에서 20개를 집었는데 그 20개 대학들이 요구하는 대학 특히 뭐 아시아권까지 누겠다. 그러면 뭐 25개 그냥 넘어가요. 그렇다면은 지금 모든 대학교들이 그냥 활동만 보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과정들을 봤어요. 그러면 6개 정도 레슨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질문에 다 이제 답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Advantage of the SAT, ACT scores in test optional policy. 이게 뭐냐? 결과적으로는 SAT 선택 제도 안에서 SAT나 ACT나 또는 TOEFL을 했을 때 거기에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 학교들이 처음 들어보는 학교들이 많으실 겁니다. Amherst College, 뭐 Boston College University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Brandeis University 처음 들어보셨을 거고 Brown University 아실 거고 Colby College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고 이것도 인문계인데 하버드는 당연히 아시고 이거는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자, 맨 위부터 아래까지 보시면 이건 다 저희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이 다 넣은 학교예요. 일부러 제가 이거 했는데 이 대학교들이 암허스트는 인문계 전체 인문계에서 2위입니다. 보스턴 대학교, 보스턴 칼리지는 대략 한 20위권 대학들이고요. 20에서 30위권 대학들. 브랜다이스는 한 33위 대학들. 브라운은 아이빌리그죠. 콜비가 여기도 인문계에서 거의 한 5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아까 그 사례들을 말씀드렸지만 SAT를 낼까요? 안 낼까요? 라는 질문에 옵션이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submitting test option이라는 단어 썼죠. 오른쪽에 보시면 근데 여기 보시면 Amherst는 2023년부터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Boston하고 Boston College는 2020년도 했고 University는 2023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Brandeis는 우리는 지금도 옵션이다. Brown은 2022년, Colby는 지금도 하고 있고 Harvard는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학생들은 냈냐 안 냈냐는 질문을 한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Submitting SAT score 보시면 Amherst는 66%가 냈어요.
그 다음에 보스턴 유니버시티는 70% 원했어요. 보스턴 칼리지는 64%, 브랜다이스는 62%, 브라운은 70%, 코비는 47%. 인문계 이런 데일수록 적은 학교일수록 조금 더 SAT를 내지 말라고 더 많이 얘기를 하는, 이전부터 그랬었어요. 하버드 72%. 거의 많이 냈죠. 많이 냈고, 이 가운데 SAT 스코어가 쭉 나왔죠. 상위권 대학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보시면 보통 1400점대 또는 1350점대가 보통이에요. 이런 것이 상위권 대학. 저는 오늘 결론은 절대로 상위권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만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학도 갈 수도 있고, 좀 낮은 대학도 갈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랭킹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학교 아이들,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학교와 준비와 앞으로의 진로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게 퀘션이에요. 모두 다 하버드를 갈 수는 없어요. 모두 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오죽하면 애들한테 이런 말이에요. 너희 주변에 서울대, 연고대 몇 명 갔어? 몇 명이나 있어? 그렇게 많지 않을걸? 하버드? 그렇게 많지 않을걸? 우리가 들으는 건 많지만, 목표는 많지만, 내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절대로 낙심할 건 아니다. 왜? 점점점 거기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사회 안에 거기서 맡은 데서 리더가 되는 거지, 모두 다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cceptance ratio.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MRC는 12%. 좀 이따가 이제 서울대 이제 경쟁률 말씀드릴 텐데, 12%. 그 다음에 보통 20에서 30, 요 정도 되잖아요. 이건 5%예요. 이 정도 되면 보통 5%면 20대에서 30대 1을 되는 거예요. 20대에서 30대 1. 이 케이스도 34%만 해도 거의 한 10대 1 정도 가까이 되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acceptance rate 자체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 와중에 SAT를 낸 학생들이 합격률은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라는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내는 것이 어드밴티지가 높다라는 거죠. 그게 결론이에요. SAT를 이제 ACT나 토플이나, 토플은 제외하고요. 이런, 제가 왜 SAT, 저도 시험을 공부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는 토플이 어렵다라고 한국 사람, 한국 분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토플은 영어가 모국인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쉬운 시험입니다. 아주 쉬운 시험이에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승진 시험이 토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근데 SAT나 ACT의 관점, 모국어 그냥 수능을 했던 애들이 검정고시를 보면 되게 쉬운 시험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정고시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만 공부하셔도 시험 봐요. 아니면 안 봐도 돼요. 공부를 안 하고도 봐도 웬만한 건 평균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례가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잘 얘기해야지 또 나중에 혼날 수 있으니까. SAT를 수능으로 보신다면 SAT든 대학교 수준이에요. 이 다음 레벨이 GRE라는 시험이에요. 그것도 GRE도 종류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로 가겠다, 경영학과로 가겠다, 또는 뭐 법대로 가겠다 그러면은 GMAT이라는 수학을 또 경영하는 데가 있고요. 또 GRE는 보통 수학도 하지만 거기에 또 영어도 많이, 그래서 SAT보다 한 단계 더 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법대나 의대로 가겠다 그러면 무슨 러 시험이 있고, 그 bar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MCAT이라고 의대 시험이 또 따로 있고, nursing에 관련된 또 시험이 또 RN 시험이 또 따로 있고, 이런 시험들이 SAT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아이들은 나이가 30 정도 되면 걔네들의 영어 레벨은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영어 레벨이 아니에요. 정말로 걔네들은 상위는 메인스트림에 있는 그런 레벨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1600만점에 이거를 평균적으로 할 때 상위 25%, 이거 제가 항상 제가 한번 그 리포트 보내드릴 때만 보실 거예요. 토플의 범주는, 레인지라는 단어 쓰죠. 우리나라처럼 수능의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평점의 커트라인도 없습니다. 범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위 25, 상위 25, 평균 점수, 이 부분을 이제 항상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UC 버클리예요. UC 버클리가 평균 점수가 1415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평균이 1415인데 거기에 수학은 725, 영어는, 영어도 reading and writing이 690, 상위 top 75%라고 상위 25%는 1530점. 그 다음에 하위 1300점. 그래서 평균이 1415다. 이거 왜 그러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공에 따라 다르고요. 두 번째,
경쟁률에 따라 달라요. 그 해에 애플리케이션이 얼마큼 많이 왔냐에 따라 다르고, 세 번째, 인종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을 백인으로만 다 뽑을 수도 없고요. 흑인으로만 다 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으로 다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포션 자체를 홈스쿨러들,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홈스쿨링 해서 대학 못 가냐? 가요. 그 학생들이 무슨 뭐 어크레디테이션, 그냥 인가된 학교를 못 나왔다 해서 못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대학, 특히 뭐 아이비리그에는 아예 홈스쿨러들에 대한 어드미션 리퀘어먼트도 나와 있어요. SAT도 해야 되고, GPA도 모두 해야 되고, 활동도 모두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레커멘데이션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지원했을 때 꼭 점수만 본다 또는 인가된 학교만 간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퍼센타일을 봤을 때는 인종에 따라 그 학생이 그 처한 상황에 따라 그거를 보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안전하게 누르는 그 형태를 여기로 봐요. 상위 25%. 왜? 기본적으로 이제 상위권 대학일수록 경쟁을 하는 그런 그 케이스에서는 같은 인종끼리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학생들 또는 아시아권 학생들. 또 아시아권 학생 중에서도 이런 그 미국 바깥에서 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백인 애들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컸지만 외국에서 큰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다른 그런 그 풀로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을, 합격 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풀에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상위권 대학일수록 다 집어넣어요. 그걸 같은 same 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뭐 유학생, 미국 시민권자, 또 미국 시민권자도 국내에서, 미국에서 컸지만 해외에서 큰 애들, 또 미국, 외국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선진국 애들, 후진국 애들, 그쵸? 그런 애들을 다 집어넣어버려요, 여기다가. 그러고서 그 안에서 딱 균형적으로 봐서, 물론 걔네들의 상황을 보면서 뽑긴 뽑죠, 홀리스틱하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학을 뽑는 애들, 그런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들은 인터내셔널 따로, 도메스틱, 미국 애들 따로, 미국 애들도 그 외국에서 따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따르게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대학들은 미국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애들은 토플 요구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봤는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에서 거의 한 십몇 년을 컸어. 그럼 그 케이스에서는 영어에 대한 시험을 뭘 내라고 구체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미국 시민권자도 불구하고 학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퍼센타일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SAT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 자제분이 나중에 시험을 봤는데 분명히 평점이 뭐 예를 들어서 점수가 1,415점이 나왔어. 그러면 이 점수 하나 갖고 대학을 지원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저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많이 보면 다섯 번 SAT. 그걸 이제 몇 학년 때부터 10학년 때부터. 그래서 SAT는 영어가 레벨이 11학년 2학기 레벨로 나와요. 수학은 10학년 2학기 레벨로 나와요. 우리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10학년 2학기 때 보라고 하는데, 10학년 2학기 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실력이 돼서 이제는 볼 나이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커리큘럼이, 학교 텍스트북이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본다라는 거죠. 그냥 나이가 차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은 10학년 됐는데도 토플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애들은 12학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토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애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접하는 환경이. 그래서 아이들이 최소 두 번, 최대 다섯 번. 하버드에서 어제 발표는 두 번을 평균 봤대요. 두 번. 그리고 평균 1510점이야, 걔네들은. 그럼 뭐 얘들은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다라는 거죠. 1500점은 이제 그 1600에서 1550 또는 1530 돈을 가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 차이에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좀. 그 정도 차이가 한 1500에서 1300 정도 또는 1570? 이 정도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을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점수, 만약에 다섯 개 분포도가 나왔다, 점수가. 뭐 1415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수학이 이제 몇 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대학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슈퍼 스코어라는 단어 써요. 이게 슈퍼 스코어 뭐냐? 예스, 예스, 다 예스죠. 2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영어가, 수학이 725, 영어가 690이 나왔어. 근데 5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수학이 800이 나왔어. 영어가 590이 나왔어. 점수가 좀 떨어졌죠.
그러면 이 친구는 슈퍼 스코어를 뭐냐면 잘한 점수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 690, 수학에 800을 합쳐갖고 그 점수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주는 게 슈퍼 스코어라는 것입니다. 슈퍼한다는 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오죠. 애들을 그럼 많이 봐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 보통 아이들의 그 SAT, 처음부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전체적인 그 상향 곡선이 있어요. 근데, 많이 본다고 해서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장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는 본인이 바닥을 쳤을 때 확 올라가는 점프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600 만점 어떤 학생이 1000점을 맞았어. 근데 얘가 그날 컨디션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알았던 거 너무 나빴는데 다음 시험을 봤더니 1300까지 갔다. 그건 가능하죠. 근데 1300에서 갑자기 다음에 보면 1550점을 받을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여러 가지 그게 어려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400에서 1550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많은 시기와 또 많은 노력과 어쨌든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스코어를 이제 내는 케이스인데, 자, 제가 계속 이게 팟워시에 대한 장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AT를 봐요, 안 보여요라는 단어인데, 이게 펜스테이트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많은 학생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냈는데, 테스트를 이제 하나의 일부로 냈어요. 냈는데, 유니버설 펜스테이트는 자기네들은 SAT, ACT를 accept 했다는 거야, 계속. 옵션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we accept 그 다음에 ACT, SAT 스코어를 November, 11월 달에 early decision 그냥 조기 입학 전형에서 받았다는 건데 그리고 12월 달까지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안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선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게 포인트예요. 유학생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들은 we continue to require testing to demonstrate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결국은 유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대학들이 유학생한테 SAT를 옵션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걔네들이 모국어 영어가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적용을 일반 영어권 애들하고 똑같이 적용하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 옵션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 이제 그냥 뉴스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적용될까? 항상 우리가 뭐 살 때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나오죠. 뭐 조심하세요. 커셔 뭐 이렇게 나오죠. 다 나쁜 거야 근데 그걸. 다 나쁜 거야 진짜. 뭐 법적이 뭐 한다 손해 본다. 뭐 이렇게 하면 환불 안 해준다. 이거 똑같은 건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모님들이 질문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한 해석은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누가 그랬더라. 내가 아는 친구가 자녀가 이랬더라. 내 사촌이 그랬더라. 이거 다 틀린.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학교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입학사정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고 SAT를 이제 유학생이 보냐 안 보냐라는 것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UPenn에서는 요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UC계열 같은 경우에는 요즘 UC계열이 계속 핫하지 않습니까? 인구들이 많이 가고 캘리포니아가 워낙 계속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특히 그런 그 IT 쪽도 많고 워낙 경쟁률이 센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블라인드 안 보겠다 안 받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언제부터? 2021년 원래는 처음에는 옵션으로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2021년에 갑자기 제도를 바꿔버려갖고 1, 2, 3엔 안 받겠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가보면 막상 홈페이지에 가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 UC will not consider SAT, ACT test score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if you choose to submit 만약에 내고자 하면 내라는 거야. 참 재밌죠? 내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해요. If you choose to submit.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나한테 좋은 것만 해석을 해요. 나한테만, 아, 안 되면 난 좋지라고 해석을 나한테만 합리화시키는 거야. 근데 객관성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면, they may be using the alternative method of fulfilling minimum requirements of eligibility for course placement after you enroll. 쉽게 말씀드리면, 학점을 웨이브를 해준다든가, 면제를 좀 해준다든가 또는 크레딧을 준다든가 장학금은 그거 없어졌더라고요. 결국은 학점 이수에 좀 혜택을 주겠다. 안 보면 괜찮지만 봤을 때 주겠다. 그리고 유학생도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내라고 합니다. 유학생은 내야 돼요.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점수가 높아요. 캘리포니아 레지던은 안 내도 되냐?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시 낼 수 있으면 내라.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예 점수가 나왔어요. UC 계열에 유학생 같은 경우 SAT 몇 점이냐? 1340이에요. 1340으로 나왔어요. 31점 또는 higher writing and language SAT score. AP 시험도 시험을 봐서 특히 영어, English composition 또는 literature composition 꼭 봐서 3점, 미니멈 3점에서 5점이 만점이거든요. 3점 이상을 받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인터넷 영어 토플은 80점 이상.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옵션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있어서는 필수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내가 편한 주도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SAT를 봐요 안 보여가 아니라 이거는 너의 영어 실력을 위한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번 봐서 나를 검증할 수 있는 결과의 시험이라면 당연히 봐야죠. 안 보고 보고를 떠나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한 기회를 누리라는 거예요. 더 많은 조건,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9학년들입니다. 9학년부터는 자기네들이 독자 개발한 시험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9학년 학생 또는 9학년 미디만 학생들이 만약에 유시계열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만약에 SAT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 원서비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두 번째는 시험 접수비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UC 계열만 UCLA가 16만 명 이상이 지원을 했어요. 16만 명. 우리나라 수능이 50만 명 봐요. 한 대학이 16만 명 이상이 보는 거예요. 합격을 6천 명 정도밖에 안 뽑아요. 그러면 이 돈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대학에 간다는 거를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 얘네들은 아예 홈페이지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받아. 다른 대학들은 막 자기네끼리 어느 대학 뭐 커먼 앱이라는 데서 뭐 받아갖고 거기서 막 뿌려주는데 자기네들은 그 수수료 안 내겠다. 자기네 것만 따로 만든 거. 이러다 보니까 돈이 제가 봤을 땐 돈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100%.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든 시험으로 원서풀로 다 돈 내라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겉으로는 뭐 옵션 제도다 또는 블라인 제도다 했지만 막상 봤을 때는 다 학교 수익을 위한 그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